2022년도 3월달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이 오늘 마지막 주일에 맞춰서 또 구원에서 좀 그 여섯 단계 중에서 마무리 영화 영화를 마무리 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삶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자기 손으로 적고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이 정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인간의 삶에 그 구원의 서정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동안 3월이라는 그 달이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3개월 동안 우리가 그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들은 게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하나님한테 올 수 있는 것은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심 다시 따라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 많은 수십억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불러서 오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중생. 중생이라는 건 다 불렀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중생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도 동일하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회개. 회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가장 옆에 있는 가족부터 여러분 눈으로 매일 똑같이 가족을 바라봤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그 하실 것 없고 진짜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 곁에 있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잘하던 그런 그 생각이 왜 내가 그동안에 가족들한테 못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쉬운 말로 하자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밖에서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진짜 가정에서 가와 만사성 진짜 집안이 잘 돼야 뭐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정신이 돌아온다. 또 혹자는 개가천선. 이것은 뭐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정말 옛날의 일들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온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에게 내가 효도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냥 불시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산소 몇 자리에서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제가 벽제 그 화장대 그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제가 이제 많이 나가게 보면 그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이 뭐 여러 가지 부모하고 안 좋았던 사이 이런 사이들이 찬바람이 아무리 돌아가셨다 해도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표정이 그렇게 뭐 아주 뭐 안타까워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 그렇게 화해를 못했던 사람이라도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한 서너 조각 돼서 뼈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셔서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우리가 하는 그 이 세 번째 단계인 이 회개라는 거예요. 예.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그것에 대해서 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뭐 반성이다, 후회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했던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뭐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거는 이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은, 회개라는 거는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내가 실수는 계속 할지언정 하나님의 곁에는 절대로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네. 인간은 실수는 할 수 있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뭐 실수 안 하고 뭐 잘못 안 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실수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로 완전히 사람이 돌변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더더욱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걸렸을 때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유럽의 그 대다수의 국가들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너무 진짜 죄를 많이 져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많은 재앙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됐으니까 다시 하나님한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를 하자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결국에는 또 죄를 저지르고 많은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데는 유럽 그쪽에서 정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국가예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뭐 이름 뒤에 뭐 무슨 스탄, 뭐 파키스탄, 무슨 스탄 뭐 이렇게 붙이거나 뭐 중동 국가처럼 뭐 회교도나 이 불교 이쪽이 아니라 이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인데도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그 수천 명의 그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예상 밖으로 그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니까, 러시아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전쟁이 끝나질 않으니까 지금 이제 뭐 핵폭탄을 쓸 것이냐 아니면 그 유럽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까지 공격을 해서 완전히 전쟁을 빨리 힘으로 이거를 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그렇게 해서 공격을 주변 국가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기에는 세계대전이다 그러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주변 국가를 건든다는 거는 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건드는 거기 때문에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역사로 배운 그 역사하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를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학자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정의를 내리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고 뭐 하고 이러는 게 여러분들의 역사예요. 왜냐면 후손들이 그걸 이제 누가 여기서 속기사가 그걸 이렇게 뭐 청와대나 이런 데처럼 계속 기록을 남기고 이렇듯이 우리 주보를 보면 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게 이제 다 역사인데, 역사로 그 이제 후손들한테 알려지는 거는 그냥 평상시에 일이 있는 거를, 그거를 기록하지는 않죠. 그죠? 예. 무슨 획기적인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걸 쓰는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듯이,
그 지금의 이제 사태에서 평온하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역사가 흘러갔지만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코로나 이런 사태는 사건이 됐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그 큰 사건과 동일하게 우리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이 세대를 보면서 아 옛날에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사건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면 마스크 박물관에 가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날이 오죠. 왜냐면 이제 그때 되면 마스크라는 걸 뭐 잊지가 않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시대가 과학이 많이 발달돼 갖고 어느 정도냐면은 그 인간이 신이 된다는 그런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육신이 아무리 망가지고 해도 이제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움직이고 걷는데 아무 불편 없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또 메타버스라는 그런 시대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몰랐던 것을 이제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중함을 이제 깨닫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어느 것도 내가 진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나타나듯이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삶에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삶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회개가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느냐면 네 번째 따라합니다. 칭의. 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배운 3단 논법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3단 논법이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 그죠? 죽는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고로 사람이니까 나도 뭐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 나도 사람이다. 그럼 결국 나도 죽는다. 이게 이제 3단 논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도 죽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죽는데 이게 이제 그 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서정. 왜 매년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하냐 이거예요. 매년. 한번 했으면 끝이지. 매년.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하냐면은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확신. 확신. 그게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사람이다. 코로 나도 죽는다. 그러면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고 살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자 우리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죽었는데 죽자마자 막 완전히 막 천국 같은 거야. 천사들이 어서 오세요. 그러고 막 일로 가시죠. 그러고 막 했는데 막 진짜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데 살아생전에 그걸 몰라가지고 맨날 지옥같이 살았어.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후회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이런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갖고 날마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놈은 세상 이러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대박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같이 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웬만큼 정말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을 하고 성경을 진짜 가까이 하고 이런 분 아니고서는 이게 확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불안불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근데 뭐 일반 성도분들이야 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완전하게 그냥 아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해 주는 게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서적이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칭이에요. 완전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너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예, 믿는 자로서의 너는 저 의로운 사람이라고 딱 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심이라는 게 도장이에요. 예,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이제 칭이죠. 그래서 먼저째 했던 그 말씀 또 따라합니다. 다섯 번째 성화. 성화. 네, 성화는 정화되고 거룩해지는 과정. 내가 예수 믿고 딱 칭의해서 진짜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직 남아있죠. 네, 우리의 그 여생, 우리의 그 인생,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뭐 우리가 그걸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흘러간다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닮아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이제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의 마무리 단계인 오늘 말씀 따라합니다. 영화. 영화. 네,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섯 단계로 구원의 서정을 쭉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영화란 제가 이제 그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즉각적으로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원한 행복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영화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의 육체가 부활하셔서 새 몸을 입을 때 완전한 영화의 상태를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죽는다 그랬어요? 산다 그랬어요? 죽어요. 네, 죽는다 그랬죠. 인간은 영원히 살지 않아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됐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그냥 몸이 내 몸이 생명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네, 내 몸이 생명체라고. 여러분 몸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몸은 흙이에요. 네. 그래서 몸은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그때서야 해요. 근데 우리가 죽은 걸 못 봐요. 웬만큼 나이가 들면 죽은 사망하고 사람들이 죽는 거를 보죠. 보고 그 사람들이 땅에 들어가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실감나게 이렇게 가서 옛날 같으면 이제 보여줬죠. 옛날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장손이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종갓집에 불러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 그러면 염하는 거를 보여주고 저도 그걸 가서 남자들은 보여줬다고요. 여자분들은 못 들어오게 해도 남자들은 들어가서 직접 그 시신을 염도 하고 그 시신을 갖다가 막 이렇게 삼베로 잘 싸서 관에다 넣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 집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경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육신이 구경하는 게 아니죠. 그 뭘 믿는 거예요? 사람의 몸과 그 혼이 분리됐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돌다가 나오면 그 뭐 우리 저희 같은 풍습에는 나올 때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마지막에 바가지를 이렇게 프라테 바가지를 놓고 발로 밟아서 깨고서 이렇게 나가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단 말이에요. 뭐 다른 데 풍습은 뭐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바가지를 밟고 뭐 하고 이러는 모든 풍습을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과정을 보면서도 자기 육신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 시간이
적다는 거죠. 그 우리는 이제 늘상 그거를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듣다 보니까 아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신과 우리가 말하는 혼과 육이 영이 이 분리가 돼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꾸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처지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비밀만 알게 되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별거 없어요. 이 땅이 천국이야. 내가 죽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사람인데. 아멘. 네. 내 소속이 그렇잖아요. 아 그까짓까 내가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거지 왕자 예전에 어릴 때 들었던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궁에서 막 호의호식을 하는 왕의 아들이 궁에 있다가 잠시 너 세상에 나가서 거지 생활을 한번 며칠 해보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지들이 야 일로 와서 받쳐먹어 이러니까 뭐마다 나보고 밥을 갖다 이렇게 그잖아. 그런데 그 자기가 거지 생활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지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그러니까 거지들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거지가 왕인데 잠깐 이렇게 거지 왕자인데 와서 이 거지 생활을 체험하려고 왔구나 그러면 거지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왕자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이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잠시 하나님의 왕자인데 잠시 여기 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생활이 어떻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지 같으면 거지 같을수록 참 재밌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런 생활을 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 하면 네. 그것을 자기가 깨닫는 게 바로 뭐 이게 우리의 그 영화로운 삶이에요. 예. 그리고 이 생활이 굉장히 행복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둘이 서 있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을 보면서도. 예, 왜? 나는 안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죽는다. 3단 논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나도 사람이다. 그럼 나도 고로 사람으로 죽는다. 이거를 이게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이고 천국이고 영생이다. 나도 뭐예요? 예수 믿는다. 그럼 나도 뭐예요? 이 땅이 천국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이 왕자님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면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이 천국이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라는 걸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부르심, 부르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중생하고 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주고 이러는 거는 다 뭐예요?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먹고 사는 거예요. 이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왜? 과거에 다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예. 네. 그러면 현재적인 사건은 뭐예요? 성화라는 과정이죠. 그죠? 성화. 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삶이 현재적인 사건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몸에 와서 닿는 그런 믿음은 성화가 더 많이, 느껴지죠. 그러면 미래적인 사건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인 영화예요. 그러니까 과거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한 것도 그 전에 내가 물에서 물침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엊그저께 같은데도 벌써 옛날 잊어버렸고 사는데 경험도 안 하고 보지도 않은 이 미래가 이게 믿어지겠냐 이거죠. 네, 미래적인 현재적인 사건도 이게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성경에는 천국같이 살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있으면 너 나한테 올 것이다 막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줘도 야 이게 언제 끝나나 내 인생이 100살이 될까 200살이 될까 그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미래적인 사건 내가 죽어서 영화로운 삶으로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돼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 천국 믿지 않는 자 어디 간다 그랬잖아요. 그 이 미래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기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9장 말씀에 인간은 뭐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은 처음부터 죽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죽게 만든 건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만 잘 듣고 정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수명이 없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 그런데 죄를 짓게 되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죽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든 것처럼 인간이 말씀에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뭐라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되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됐다. 그럼 하나님은 뭐만 받겠다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육신은 흙으로 빚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표정이 막 굉장히 기쁜 표정을 짓고 진짜야 내가 막 이따가 천국이라고 내가 그러면 나는 이제 다 끝난 거야 막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야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나는 진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막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얼굴이 확 펴지면서 이게 영광스러운 얼굴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믿어지니까 왜냐면 몰랐던 거잖아요. 그 여태까지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서 있어도 야 그러면 왜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서 있을 때 말은 안 하지만 그 전에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기뻐요. 왜? 야, 그렇잖아요. 아주 막 내가 보고 싶은 어떤 콘서트나 뭐 보고 싶은 뭐 영화라든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하고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속마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는 뭐 어떤 생각을 해요? 아, 표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걱정 태산이에요. 근데 나는 뭐가 있어요? 주머니에. 표가 있잖아요. 표가.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야 임마 나는 그잖아요. 아, 나는 걱정이 없잖아요. 걸어가면서도 그잖아요. 얘는 아씨 가면 표가 있을래나 안 표라도 나 근데 돈이 있어야지 이게 가면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머니에 하나님이 넣어줬잖아요. 증의해서 너는 천국 가고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와, 그잖아요. 코로나가 걸리든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든 주머니에 돈이 없든 뭐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 표가 있잖아요. 표가. 다르단 말이야. 이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평생 이따가 죽지도 않고 그냥 사는다는 착각에 사는 그리스도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요. 사람은 죽는다. 나도 사람이다. 고로 나도 죽는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행복하다. 나도 예수 믿는다.
고로 나도 천국 가고 영생 얻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를 맨날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표도 있고 여권도 있고 뭐 다 하나님이 줬는데 똑같이 걸어가면서 얘 걱정을 내가 다 하는 거야.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우리. 너는 표 있잖아 인마. 너는 교회 다녔잖아. 그래도 이게 가짜일 수도 있어. 하나님을 다 믿는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거든. 그 인생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라는 이 과정은 우리가 미래적 사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을 못 해봤지만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믿지 않는 자하고 믿는 자의 태도는 달라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죽음에는 사중적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예,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예, 끊어진 상태. 육신이 죽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이 영적인 죽음이 돼갖고 기쁨이 없어요. 예,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삶속의 죽음. 예, 삶속의 죽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에 눌려서 사는 거야. 예. 확신이 없으니까. 내 주머니에 하나님이 주신 입장권이니 뭐니 이런 걸 줘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나는 아무 걱정 없이 뭐 내가 보고 싶은 콘서트라든지 뭐 뭐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늘 아유 내가 어제 교회는 갔는데 어제 또 내가 누구를 밉다고 욕을 했으니까 아유 나는 죽으면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수도 있겠어. 어제 갔으면 좋았을걸. 어제는 내가 진짜 아무한테 욕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했는데 매일 그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서 매일 믿는 자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거죠. 예. 네. 그거를 갖다가 뭐로 증명을 하면 돼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 삶 속의 죽음, 그림자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리적 죽음. 예. 이거는 이제 몸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물리적 죽음. 우리는 인간은 물리적 죽음만 보고,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한 죽음. 예. 영원한 죽음이라는 건 영화의 오늘 본문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째 사망이에요. 두째 사망. 예, 우리 인간들이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두째 사망.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뭐예요? 심판 있다 이거야. 심판. 이거 동일해요.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불교도 49제라는 걸 통해서 내가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내 자식, 내 부인, 내 남편이 죽었을 때 49일 동안 그 심판의 문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내가 후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목탁을 두들기고 죄를 올려야 그 문을 잘 통과해서 연옥,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가짜 설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저 이슬람교예요. 거기 가면은 미스 코리아가 7명을 주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부인 한 명이 이제 만족 못한 삶을 죽어서 거기서 다 채워준다. 막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모든 종교는 뭐 만들든 뭐하든 했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는 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다음에 얼마 좋으면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두 가지예요. 좋아서 안 들어온 믿는 자, 힘들어서 못 나오는 자. 온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영원한 죽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도 만나본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해를 가게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빨리 죽어서 예수랑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이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여러분들을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 더 있어야만 나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을 생각해서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게 저도 만약에 그 말을 하면 내가 오늘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나는 목사니까 좋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가 되거나 힘들고 그러면 그 믿음이 없어도 천국 가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들어야 된다 이거죠. 예.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 그래요. 내가 어디가 불편하거나 뭐 이런 어떤 그 과정이 있으면 다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김선자 집사님 그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저분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뭐 귀가 아프거나 뭐 심장이 안 뛰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매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제가 살으라 그래도 그게 안 되면 심장을 부여잡으면서 아 나는 죽는구나 숨을 계속 쉬어요. 그러면 살아요. 사람은 숨이 끊어지지 않고 숨을 계속 쉬면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도 아니야 난 죽 같아. 어서 그래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불안한 생각이 자꾸 일로 절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듣고 나서 아, 인간의 몸은 이게 심장이 잠깐 멈출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아, 이게 마음이 생각이 잘못 들어가서 이게 불안하고 이러는 거지. 절대 내 생각대로 그렇게 몸이 하나님의 생명이 금방 앗아간다거나 이게 약하지 않구나. 그런데 빨리 죽거나 잘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의 끈을 놓는 사람이에요. 놓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내가 살릴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자, 이 할머니가 오늘 죽어가. 근데 할머니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손주가 있어.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 보고 할머니 귀에다 대고 할머니 한 일주일만 있으면은 그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지금 온대요 그러잖아. 그 일주일 살아요. 저는 그거 수도 없이 봤어요. 안 돌아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예. 네. 일주일 동안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몸은 뭐가 지배해요?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 주신 영이 이게 지배를 하는 거지 육신은 이거는 뭐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로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불안할 필요 없어요. 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죽는다. 나도 인간이다. 나도 죽는구나. 다 죽어요. 근데 뭘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머니에 표도 없이 인생을 걷는 사람. 들어가야 되는데 입장권이 없는데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입장권이 있고 뭐 다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늘 죽는 게 할렐루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뭐 나는 뭐 같이 갈 사람도 없고 그런데 빨리 가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는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해줘야 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유익이고 나한테는 뭐예요? 무익한 일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아봐야 좋을 게 없어. 왜? 나는 하늘나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한테 내가 살아있는 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인생은 우리가 회개해서 동전 앞뒤가 바뀌는 것처럼 인생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아멘.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그래 나 어차피 내가 어제 뒤통수도 아프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죽을 뻔했다 생각하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잘 살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어제 내가 약 사 먹고 이래서 났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면 이게 하나님한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약국으로 달려가야 되니까. 예. 그런데 약 먹는다고 낫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약 먹는다고 나을 것 같은 코로나 걸려서 죽거나 코로나 걸려서 이 휴유증 있는 사람들이 얼마? 예. 저희 가정이 전부 다 코로나 걸렸잖아요. 단 한 사람도 뭐 아프거나 열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매일 정신부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직 뭐 아무것도 아니다고. 네. 뭐 더 건강해진다고. 제가 맨날 그랬어요. 코로나 걸릴 때 밥맛도 좋고 더 건강해져가지고 막 산에를 한번 갔다 와야겠다고 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을 움직이는 건 이 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죽음, 물리적 죽음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끊어질 때만이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인간의 몸은 별거 아니다. 예, 별거 아니다. 인간의 몸은 예, 이 몸이 만약에 중요하다 그러면 예쁘고 뭐 저 건강한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 육신은 죽은 다음에 다 어떻게 해요? 다 보관했다고 써야죠. 그잖아요. 뭐 내가 글로 들어가야지. 그게 중요하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몸매가 좋고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도 죽은 다음에 그 육신을 갖다가 아깝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이 흙으로 보내버리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잊고 산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흙에서 이 형상을 입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하늘의 형상을 입고서 또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우리의 형상 이것보다 더 멋지고 예전에 내 몸매를 안 봐서 그렇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걸 입고 산다 이거예요 내가. 네? 밥만 먹고 욕심부려서 이렇게 저녁에 잠잘 때 가끔 빵 먹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망친 몸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나중에 이제 천국에 와서 제 몸매를 보면 깜짝 놀랬다니까요. 네. 배에 왕자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는 동안 이 구원의 서정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예, 두 번째 예, 불렀으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뭐를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죠. 중생. 예, 그 중생을 했으면 세 번째 뭐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여태까지 살아간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를 하는 거죠. 예, 내가 진짜 옆집에 있는 아줌마보다 내 부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모든 거 이런 거를 알게 되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회개는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것,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항상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갑자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살던 내 이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 일이 이 회개와 동시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회개가 끝나면 하나님에게 뭐가 돼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왜냐면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 나 대신 죄를 갖다 책임져 준 그분이 누구냐 보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거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가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의롭다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의롭다 칭해서 나오니까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주어진 삶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삶.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2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자기의 주어진 삶, 셈. 그게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성화. 네. 이 성화를 살아가면서 쭉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길까지 내가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걸어갔는데 이 구원의 서정 과정 중에 우리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넣어준 뭐가 있어요? 티켓이 있죠. 티켓이 있죠. 언제든지 너는 마지막 인생 그 종착역에 왔을 때 마치 너가 보고 싶고 원하던 데를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과 같이 너를 의롭다 칭해주고 너를 인치시고 그런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두 손 두 팔 벌려서 너를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것을 증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그 과정이 영화예요. 예. 그래서 육신은 어디로 간다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천국 백성이 돼서 살다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똑같이 다시 부활의 영생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영화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혼, 예,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그 태어난 그 아담은 혼이 되었지만 그 예수를 살려준 그 영, 스피릿, 그 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와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게 보내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내가 마음에 이렇게 믿음이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받고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게 믿어지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선택인데 그게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말한 영화의 앞 단계. 예, 영화의 앞 단계 구원의 서정의 앞 단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앞 단계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견인 하나님이 견인해 주는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면 동역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예. 동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걸어가고 우리가 인생을 남아있는 사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심장이 잘 안 뛰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걱정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도욕을 해야죠. 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난 걱정 안 해야지. 어,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그런데 내가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예. 네. 반드시 해야 돼. 그래, 내가 결정했어. 네 동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는데 여섯 단계 중에서 다섯 번째 단계만이 동욕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잣대하고 나의 잣대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뭐 잣대라고 할 것도 없어.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없애는 데 이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내 생각이 옳지 않다. 왜? 인간은 우리를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몰라요.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가 우리를 알지. 예. 네. 그걸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예. 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생각을, 예,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죠. 결론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니까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 심판 받은 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신은 이게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물리적인 죽음에 의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가겠는데 마지막 심판 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죽음이 우리들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영화, 하나님께서 이 영화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믿지 않는 자 같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돼서 예수님의 재림일 때 죽은 자와 산 자들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우리가 죽어서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나라로 애록과 같이, 예,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람 산 사람들이 다, 예,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갖다가 잘못 해석해서 예전에 이단들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다라고 밖에 나가서 막 이러다가 안 오시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막 그런 적도 있잖아요. 너무 열렬하게 이렇게 해갖고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로서 구원의 서정 영화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말한 것 중에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단 하나 뭐냐면 내 주머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미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티켓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넣어주신다. 아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말 아주 막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내일 걱정 안 하고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일, 우리 인간의 불행은 내일을 생각하니까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 전에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낚시하고 있으면 그냥 낚시만 하세요. 네, 낚시만 해야지 자 내일 월세 내야 되는데 이러는 순간 그냥 고기가 왔다 갔다 도망가는 거야. 심지어는 고기가 낚싯대를 끌고 그냥 가버려. 아이고 정신 못 차리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고 그 호수 가운데까지 가버린다고 낚싯대를 몰고. 예.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만 그냥 자는 거예요. 아멘. 예. 내일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